오늘 먹을 안주는 콩나물 라면. 바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휘저어 들어갈게요. 매운 고추에 파까지 넣어서 국물이 아주 최고일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도 넣었어요. 국물 한 입. 알람 꺼두고 소주 한 잔. 이게 해장라면이라고. 술 먹고 난 다음날에도 좋지만 술 먹을 때도 같이 먹으면 좋은 최고의 안주. 매운맛이, 와. 소주를 마셨는데 그 쓴맛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진짜. 이 국물이. 됐네, 됐어. 와. 이게 말이, 진짜 말이 더 필요 없는 환상의 맛.
술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 맛이에요. 써. 이렇게 쓸 때 콩나물 라면을 이렇게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사실 이 콩나물 라면은 라면보다 국물이 더욱더 깊은 맛이 담겨져 있어요. 술과 국물을 딱 먹으면 그냥 그 방금 먹었던 그 소주의 쓴맛이 싹 내려가면서 막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싹 잊게 만드는 그런 아 벌써 막잔인가? 아 이런 막잔이군요. 한번 마지막으로 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소주처럼 쓰다. 이거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이제 안 쓰도록 할게요. 너무 불편했어. 역시 혼자 먹을 때는 앞접시 없이 먹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지. 이렇게 싹 늘어가지고 고추를 넣어서 그런지 와, 고추의 매운맛이 싹 전해지는 게 라면 끓일 때 넣는 고추는 무조건 청양고추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물이 깔끔하고 매콤한 것이
오늘 소주를 먹으면서 느꼈어요. 역시 혼자서 소주는 너무 쓰다. 너무 써. 혼자서 먹으니까 술은 써. 하지만 라면은 달아요. 역시 라면 국물은 밥 말아줘야지. 라면에는 역시 김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란을 넣은 이유는 밥을 말아먹기 위해서. 아우 됐네 됐어. 정말 이 김치 올려 먹는 라면의 밥은 최고입니다. 코가 간지러워서. 지금 진짜 기분이 딱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이제 해장하는 기분이에요. 와, 술안주와 해장을 한 번에 콩나물 라면. 하, 이렇게 훌륭합니다.
와. 먹방 끝. 바이바이. 완전 잘 먹었어요.